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코드가 맞는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코드가 맞아야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일단. 맞아요. 네. 코드, 넌 얘 여기 B마이너스 샘플 5 하고 있는데, 난 저는 C마이너스 샘플 5 반음이잖아. 그렇지. 안 맞지. 그러면은 같이 못 놀지. 못 놀지. 어. 말 같이 하는 순간 바로 불협이니까. 그렇죠. 어. B마이너스 샘플 5 나왔으면은 G라도 나와줘야. 어. 좀. 예,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바로 E7 받아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어. 받아주고. 어. 그다음에 이제 M하나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로 대화할 수 있다는 코드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비만했으면 플랫폼도 해도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진짜 이제 그렇죠. 안 맞는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공통의 관심사. 근데 공통의 관심사를 풀어내는 저는 이제 그 말의 온도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온도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은 상황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떠올리고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뭔가 맞아요.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게 진짜 요새는 그 코드가 맞는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게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누 씨 가끔씩 이제 이야기 하다가 보면 빨간색 코드가 이렇게 쫙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 온도가 빨간색 온도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빨간색 온도? 네. 가끔씩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리고 생각 안 하고 말할 때 정말 말을 잘할 때도 있고. 아 맞아요. 제가 네. 그 가끔씩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쿨할 때. 아. 오케이 오케이 말의 온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버즈비를 지금 10년을 넘게 거의 뭐 13년 막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여기에 이제 그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선 그래도 가장 생각이 있는 편 아닌가. 가장 뇌를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어, 맞아요.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 여기에 그 어, 말의 온도가 아주 그 온도 차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갖고 이런 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비슷한 포인트가 네, 정말 많기 그럼요. 때문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이 얘기는 왜 하셨죠? 그건 네가 정리해야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놀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브랜드를 찾는 것도 내가 함께 갈 만한 좋은 브랜드를 찾는 것도 아. 여러분들의 연주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맞아요. 왜냐면 나의 성향 자체는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좋아하는데 소리가 큰 기타를 만나면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또는 친절하지 않은 소리를 가진 기타를 만나면 라리비라던가 네. 뭐 이런 좀 그 사람의 성향을 타는 맞아요. 그런 기타를 만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잘 맞는 브랜드를 찾는 것도 그렇죠.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가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혹은 그런 연주를 하고 싶으면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좀 여리고 디테일한 연주밖에 못해서 나는 좀 강력한 연주를 하고 싶기 때문에 깁슨을 산다. 그렇죠. 이런 건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매를 할 때 그 끼리끼리 나한테 잘 어울리는 기타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후르쿠와 잘 어울리는 남자 황남을 모시고 인생 후르쿠야. 와 참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자 인생 후르쿠. 자 자기 악기도 후르쿠. 좋습니다. 자 후르쿠에서 악기 받는 남자 황명원과 함께 후르쿠의 어쿠스틱 기타 빈티지 3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빈티지 1 모델을 저희가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이제 점수는 8.5, 8.5. 이게 뭐 논술 잘하는 19세 남자아이, 뭐 하이틴 드라마 이런 좀 풋풋한 청춘의 느낌을 주는 빈티지 2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감성을 갖고 있는 기타였는데 이 빈티지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300만 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것에 비해서 좀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명들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풋풋한 고등학생의 느낌이 아니고 뭐 19세인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막 연봉 겁나 센 유망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뭐 좀 다른 같은 하이틴이기는 한데 오케이. 조금 다른 뭔지 알겠죠. 네. 최연소 뭐 무슨 어디 뭐 챔스 뭐뭐몇골뭐 뭐 이런 거 대단한데 이런 거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빈티지 3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빈티지 3 OMC SR이고요. LR100 스피커 장착이 된 모델이에요. 321만 5천원이고요. 메이드 체크입니다. 선장 101cm, 무게는 2.09kg, 두께는 96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9mm, 쉐입은 OMC, OM 바디에 커드웨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상판 시티가스프루스의 마스터 그레이드고요.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의 역시 마스터 그레이드입니다. 여기서 그레이드가 이제 확실히 올라갔죠. 원래 AA에서 네 마스터 그레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게 공법이 핸드브러쉬가 이제 그 빈티지한 어떤 제작 공법에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바디가 풀포어 빈티지 핸드브러쉬드 피니시고요. 그리고 넥이 풀포어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프리카 마호가니 후르크 소프트 V넥이고요. 곧도 SE700 골드 파티나 15대 1의 기업이의 굉장히 빈티지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터스크, 너트 너비 44.45 동일하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입니다. 이거 프리앰프 에라백스 앤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의 브릿지 핀도 역시 에보니입니다. 이거는 바인딩이 이제 코어 들어가 있네요. 코어의 컨트라스팅 라인이 같이 올라가 있는 형태의 바인딩이고요. 로젯은 그린 아발론, 더블링, 블랙, 화이트 라인 들어가 있는 화려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은 뭐 목재에서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A에서 이제 저거 마스터 그레이드로 가고, 외관에서 좀더 화려해진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고, 요렇게 가격이 90만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수줍음 별로 안 느껴지네요. 이게 약간 안쪽에 있긴 해요. 이렇게 확 벌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사운드가 나이가 먹었죠. 있어요. 그죠? 그 나이에 비해서 노련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비슷한 티가 좀 나요. 그냥 이제 오픈된 걸 쳐볼게요. 그죠? 그죠?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볼빨간 사춘기 느낌이 이제 전혀 아니고, 네. 유망주. 딱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조금 수줍고 풋풋한 느낌이 빠지고, 굉장히 노련하고 강력한 느낌이 많이 올라온, 좀더 비싼 티가 나는 그런 사운드가 나왔고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빈티지를 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주로 가는 게 볼륨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 표현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표현력이 되게 좋네. 볼륨에 이게 높낮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요. 그게 크지 않아서 그래요. 양은 좀 적은데 엄청 맛있는 그런 음식이네.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자, 핑거 아니고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중립이고요. 안 좋다. 핀다. 네, 좋아요. 그냥 막 세게 팍팍 치는 것도. 오, 좋다. 이게 왜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냐면 사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앤썸이었고 이것도 앤썸이어서 원래 있는 그 기타 소리를 뽑아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저기 픽업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소리가 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딱 나온다는 건 기타 소리 자체가 좋다는 좋다는 얘기가 얘기죠.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좋은데요. 깊이가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네. 뭔가 이제 한번 입을 한번 해보고 할 거 다 해본. 그렇지. 계절 한번 지난. 그렇습니다. 할 거 다 해본 스무 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망주 뭔가 다 해본 스무 살. 네. 그 풋풋한 기운이 별로 없는 노련미가 넘치는 그런 빈티지 3 사운드. 이거 어떤 곡으로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앤디 맥키 7-14. 가겠습니다. 7-14.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7-14. 아주 뭐 잘 어울리는 디테일한 멋진 사운드였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지금까지 빈티지 1, 2와는 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좀 한줄평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사운드의 기준은 같습니다. 같고 그리고 레인지가 작은 것도 같은데 말 그대로 사운드 퀄리티가 딱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19살 청년이 자소서도 잘 쓰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자소서도 잘 쓰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간 느낌이라 자소서를 잘 쓰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뭐 입사해서 이미 입사해서 거의 뭐 최연소 팀장 달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저는 뭐 극찬을 주시는 그런 느낌이라서 특급 유망주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 어린 친구가 잘하면은 괜히 더 막 응원하게 되고. 왜 어린애를 왜 까? 잘하고 있는 애들을 왜 그래? 살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진짜 아?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라떼 소리 들어. 자, 몇 대면? 네, 9구입니다. 네, 그럼요. 올라오죠. 확실히 올라올 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빈티지 3 OMC SR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빈티지 1, 2, 3 빈티지 1, 2, 3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1, 3는 바로 같이 해봤지만 중간에 2 넣어가지고 순서대로 쫘라락 하면은 바로 한 방에 들을 수 있으면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완전 풋풋한 고등학생. 그러면은 내가 자소서를 2에다가 했었어야 됐네. 뭔가 약간 2가 좀 자소서 느낌, 3은 이미 최연소 합격. 약간 이런 느낌이 됐었어요. 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들어봐야죠. 또 들어봐야죠. 네. 연속으로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빈티지 1, 2, 3 비교 시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또 우리 고딩들의 피 터지는 전투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세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